강원도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조성 사업 실시 계획이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.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8월 투자 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된 이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.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소양강댐 냉수의 수열에너지를 냉난방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춘천시 동면 진해리 81만 제곱미터에 3,607억 원을 투입해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데이터산업 융합밸리, 스마트팜, 물에너지 집적단지 등을 조성합니다.